지체들의 누림글. 내 인생의 뜻 대신 주님. 사도 바울이 처음 주 예수님을 만났던 거리 이름은 직가이었습니다. 사람들은 처음 주님을 영접한 뒤로는 대부분 이와 같이 탄탄대로를 꿈꾸고 평탄하거나 굽어지지 않은 직선을 갈망합니다. 저 역시도 그랬습니다. 우리는 늘 수평선, 곧 높고 낮음이 없이 주님 앞에 머물기를 원하며 하늘이 영원히 어둡지 않고 밝기를 원하지만 구름이 생기고 하늘이 어두워질 때도 많습니다. 밝았다가 어두워지고 어두워졌다가 다시 밝아집니다. 올라갔다가 다시 내려가고 내려갔다가 다시 올라가는 게 우리 믿음 생활입니다. 우리의 생각은 수평선이나 직선이지만 실제는 높고 낮은 울퉁불퉁한 굴곡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시는 방법은 직선이 아니라 오르내리는 것이며 수평이 아니라 울퉁불퉁한 굴곡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생각은 결코 사람의 생각과 같지 않으며 그분의 길과 그분의 방법은 우리의 길과 방법보다 훨씬 뛰어나고 높습니다. 밤이 있으면 낮이 있고 죽음이 있으면 생명이 있습니다. 고통이 있으면 또한 기쁨이 있습니다. 생명을 온전하게 하는 것은 이러한 굴곡을 통해서입니다. 사계절이 있는 곳의 과일 맛이 열대의 과일보다 훨씬 더 좋습니다. 하다못해 물고기조차도 맛이 다릅니다. 무더운 날이 있고 추운 날이 있으며 낮이 있고 또한 밤이 있을 때 생물들은 잘 자랍니다. 인생이 오직 기뻐하는 것만 있고 고통스러운 것이 없다면 사람의 생명은 그리 온전하게 되지 못할 것입니다. 어떤 사람이 흔들림 없이 서 있기만 하고 지금까지 넘어져 본 적이 없다면 그 사람의 온전하게 된 성도는 결코 깊지 않을 것입니다. 주님 앞에서 깊은 체험을 가져본 사람들은 때로 심각하게 넘어졌던 사람들일 것입니다. 넘어지지 않으면 땅을 볼 수 없고 자빠지지 않으면 하늘을 볼 수 없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선을 이루기 위해 악을 행하라는 말은 결코 아닙니다. 하지만 맹렬하게 달리면 달릴수록 넘어지는 것은 더욱 심할 수 있습니다. 누워만 있는 사람은 한 번 더 넘어질 수 없습니다. 넘어져 본 적이 없는 사람은 주님 앞에 결코 깊지 않은 사람들일 것입니다. 넘어졌는가가 문제가 아니라 넘어졌지만 일어나 다시 달리고 있는가가 문제입니다. 야곱은 노년에 다만 지팡이를 의지하며 하나님을 경배했습니다. 그는 하나님을 나의 출생으로부터 지금까지 나를 기르신 하나님이라고 고백했습니다. 제 말년에도 이러한 고백을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러므로 행여 넘어졌다면 슬퍼하지 말고 하나님을 경배해야만 합니다. 행여 서 있다면 교만하지 말고 다만 하나님을 또다시 경배해야 할 것입니다. 오늘 다른 사람의 넘어짐이 내일 나의 이야기가 될 수 있기 때문이며 오늘 나의 서 있음이 내일 다른 사람의 이야기가 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자랑하지도 교만하지도 않게 하소서. 다만 하나님을 더욱 경배하게 하소서. 더욱 온유하고 순종하며 더욱 믿고 맡길 만한 존재가 되길 소망합니다. 설령 순조로운 환경이 있다면 그분의 보살피심이 있는 것이며 어려운 환경 안에 있을 때는 그분의 특별한 돌보심이 있는 것입니다. 바울의 일생은 외적으로는 평탄하지 않았지만 내적으로는
오히려 주님을 향한 집가위에 서 있었습니다. 다른 사람과 비교하지도 않게 하소서. 밝은 낮과 어두운 밤, 높은 산과 깊은 골짜기, 순조로운 환경과 어려운 고난은 모두 우리 자신을 감소시키고 그리스도 그분 자신이 우리 안에서 증가되시기 위한 목적, 이 한 가지만을 이루소서. 어떤 환경에서도 주님 자신만이 내 인생의 뜻이라는 고백이 제 입술에서 떠나지 않게 하소서. 아멘.